지난 7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제16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 전반을 보듬기 위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이 지난 9일 명륜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종로 구민의 날 행사가 지난 7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매년 열리는 구민체육대회 대신 공공부문 일자리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행사를 축소해서 남은 예산은 일자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로구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구민의 날 행사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까지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랑스러운 종로구민상, 구의장상, 훌륭한 어버이상 등 총 32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예고 챔버 오케스트라의 희망의 나라로 축하 연주가 있었으며 모두가 함께 외치는 파이팅 구호와 함께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종로구는 올 한해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및 자립 기반 조성에 38억 3,600만 원, 청년 실업난 해소와 직장 체험 기회 제공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발전과 고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 도배, 곰팡이 제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펼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뜻이 더욱 남다릅니다. 이번 집수리 시범 사업의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층 20가구로 서울형 집수리 사업 실시 원칙에 따라 한 가구당 100만 원 이내의 공사비가 지원됐으며 주민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집수리 봉사단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가정, 뭐 집수리할 그런 비용도 없고 그런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정, 뭐 장애인 가정, 뭐 그런 가정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일거리가 없어서 뭐 그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집수리 사업단이 끌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집수리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가구를 모집했으며 총 110가구를 선정하고 5월 23일 종로 복지의 날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로구 연지동의 연동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 현판식을 갖고 보육의 질이 보장되면서도 보육료는 절감할 수 있는 신개념 지역보육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공인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수입의 10%를 지원하는 획기적 보육정책입니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는 25개 자치구 총 1,125개의 어린이집이 현판식을 갖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출범했습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종로 문화체육센터 사직체육관에서 구립 상록수 어린이집 가족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았던 이날 운동회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준비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하는 밝은 종로 구민 걷기 대회가 지난 9일 사직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걷기 대회는 사직공원을 출발해서 인왕산길, 서울 성곽을 돌아오는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의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고궁과 문화재 사랑을 위한 제3회 고궁사랑 걷기 대회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평소에 자주 살펴볼 기회가 적었던 고궁을 주제로 하는 이번 걷기 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예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치아사랑 체험교실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아동에 한해 치아 홈메우기를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이번 체험교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에서는 각종 제도의 편리한 구성, 재정 수입 확대와 예산 절감, 구민 복지 등에 관한 여러분의 귀중한 제안 및 아이디어를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저탄소 녹색 성장 방안, 생활공감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접수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고유의 멋과 현대적 디자인이 공존하는 거리 삼청동이 옥외 광고물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명품 거리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오는 8월까지 삼청동 주변을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 점포당 150만 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기존의 규제 단속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가되는 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셋째 주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